안녕하세요. 담비스입니다. 오늘 보여드릴 제품은 장난감이라기보다는 뭐 그런 건 아닌데, 하여튼 저번에 그 담비스 IT에서는 보여드렸는데 꽤 재밌는 제품이어가지고 여러분들 장난감 겸해서 소개시켜드려도 좋을 것 같아서 이쪽에도 다시 한번 소개를 시켜드립니다. 플레이벌브여가지고 뭐 갖고 노는 그런 거라고 제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미파워 어떤 뭐 BLT 300이라는 제품입니다. 이게 안쪽에 들어있어 건전지 밑쪽에서 건전지 어떻게 넣지? 이렇게 와서 이 안쪽에다 건전지 넣어주시면 되고요. 저 안에 보시면 이제 향기초라는 게 있습니다. 향기 패드. 이렇게 바뀌죠. 자, 마음 급했어. 저 안쪽에 보시면 전원이 있고요. 그렇죠? 저기 온오프가 되는 전원이 있는데 약간 조금 좀안 좋아 보이게 하고, 저기 보시면 저건 센서입니다. 이따가 보여드릴 건데, 이따가 향기초 있어가지고요. 뭐 향기 나는 거 넣어 돼 있고, 아니 요 안에 지금 이제 전구 램프가 하나 들어가 있죠?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전원을 껐다가 켜주시면, 전원이 들어오는데요. 불을 끄고 봅시다. 저는 이제 LED가 이제 들어가 있는데, 저기 자동적으로 색상이 변경이 되죠? 예, 이렇게 되는데, 재밌는 게, 이게 계속 변하는 건데 조정할 수 있는 거 일단 보여드리고요. 우리 집에서 초 같은 거할때 어떻게 끄죠? 바람 불어서 끄죠? 바람 분 같은데, 바람 불어서 꺼볼까요? 꺼집니다. 다시 켜볼까요? 켜지고요. 다시 또 바람 불때 이렇게 딱 가서 끄잖아요. 공기 없애는 걸로. 예, 꺼지고 켜지고 되고요. 이것만 되는 게 아니고요. 스마트폰 들어가시면, 짠짠짠짠. 예, 플레이 BULB X라는 앱이 있는데요. 안드로이드하고 아이폰 다 무료 앱입니다. 여기 들어가시면, 블루투스 연결을 켜놓으시면 되고요. 이건 스킵하시고, 여기 제품이 있는데 이걸 이제 커넥트 버튼만 눌러주시면 연결이 됩니다. 이제 저거랑 연결이 된 거고요. 따로 뭐 설정 가실 건 없고 여기서 하시면 되고, 이게 초가 여러 가지가 있으면 여러 가지를 하나씩 연결하실 수도 있고 그룹으로 연결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 연결해서 들어가셔서, 색상을 지정해 봅시다. 빨간색, 녹색, 파란색. 원하는 색상, 이게 RGB라고 그러거든요. 레드, 그린, 블루 해가지고 255, 255, 255 해가지고 세 가지 그걸로 모든 색상을 다 표현할 수 있는데, 이걸로 이렇게 돌려주시면 자기가 원하는 색상대로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 쉐이크 기능이 있는데, 쉐이크 기능을 켜주시면, 이걸 샥 흔들어 주시면 랜덤으로 색상이 변하죠. 요것도 되고요. 그다음에 요번에 재밌는 게 많은데, 뭐 뮤직 기능이 있어가지고 음악을 넣으시면 음악대로 표시는 거였는데, 그 라이센스 때문에 그거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스크린 기능, 스바, 디바이스, 디바이스는 저거 나온 거고, 다시 디바이스 들어가셔서 여기서 보시면 이제 타이머 기능이 있어가지고요. 시간 되면 끄고 켜는 기능이 있는데, 아무래도 좀 끄고 켜는 거는 뭐 이걸 알람 대신 쓰긴 좀 그렇잖아요. 이거 그렇게 강하진 않으니까. 웨이크, 뭐, 볼륨, 뭐, 그런 거 있는데 하고, 자동적으로 꺼지는 기능이 있고요. 그리고 재밌는 게 이제, 여기 집에 있는데, 퇴근은 저기, 집에 있다가 이제 회사에 가거나 학교에 간다고 칩시다. 그럼 이제 블루투스 연결이 끊어질 거잖아요. 여기서는 안 빠지네. 이게 블루투스 연결이 끊어지니까 자동적으로 끊어지더라고요. 여기서는 뭐 지금은 안 되니까, 그냥, 가서 디바이스 가셔서, 요거 뭐 보여드리는 거 이런 건데, 요게 여러 가지로 작동을 하게 되면 상당히 이쁠 것 같고, 세개 같은 경우. 색이 이렇게 변하는 게 이쁘고, 그다음에 뒤집어 주셔도 초가 아니기 때문에 뒤집어 주셔도 정상적으로 작동하고요. 아로마 향 같은 거 위에 넣는 그초 있잖아요. 초 같은 거 갖다가 넣으셔서 키셔도 됩니다. 상당히 괜찮은데, 이게 가격이 상당히 저렴하더라고요. 14달러? 한 14,000원 정도인데, 그 쇼핑몰 제가 주소 남겨드릴 테니까, 거기 보시면 제가 코드도 남겨드릴 텐데, 그 코드를 입력하시면 5달러를 할인받아서, 뭐 9달러? 9달러 정도에 구입을 하실 수 있는데, 외국에서 오는데 배송비가 무료라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상당히 재밌는 제품이어가지고 요즘 맨날 저녁에 이거 갖고 놀고 있는데 재밌더라고요. 색상도 이쁘게 하고 음악도 틀어놓으면 괜찮은 것 같은데, 자, 음악도 한번 들어볼까요? 음악 기능을 하려고 했더니 저작권 때문에 아무래도 안될것 같고요. 요 안에 보시면 또 이펙트라는 기능, 다양한 기능이 많이 있는데, 스피드, 자동적으로 전멸하는 기능, 느리게, 빠르게, 너무 빠르게 하면 그냥 켜 있고요. 아주 느리게 하면 이런 식으로 전멸되기도 하고, 색상도 여기서 또 변정해서 하실 수도 있고요. 펄스 해가지고, 뭐야? 이렇게 좀 진해졌다 흐려졌다 이런 기능이요. 그다음에 레인보우 기능.
자, 이런 식으로 깜빡이기도 하고요. 레인보우 F 이런 기능도 있고, 캔들 초타는 듯한 초가 이제 깜빡깜빡이면서 실제 불이 들어온 듯한 그런 거 표현하기도 하고요. 그 정도 있네요. 하여튼 뭐라 그럴까, 상당히 좀 하나 정도 있으면 집에서 갖고 놀기 상당히 재밌는 제품이 아닐까 싶은데, 자, 하여튼 분위기 있게 집에서 무드 있게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집에다 딱 켜놓으면서 지금도 한 세네 개 정도 더 구입해서 좀 시리즈로 잘 놓고 한번 활용해 보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이런 제품도 있다는 거 참고해 보시고요. 9달러 정도에 그 판매하는데 그 주소하고 할인 쿠폰은 위쪽 글에다 남겨드릴 테니까 그거 참고해 보시고요. 꽤 희한한 제품이네요. 하여튼 참고해 보시고 오늘 하루도 즐겁고 신나고 멋진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십니까? 구독하고 추천해 주세요. 그러니까.